원투의 Very Good 들어봤습니다. 이 노래는 오늘 청취 보너스 퀴즈의 힌트송이었는데요. 네. 어떤 문제였나요? 스페인의 전통 문화로서 사람이 사나운 소를 상대로 싸우는 투기이며 영어로는 불파이팅이라고 불리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네. 네, 아시는 분은 샵8910 50원 유료 문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공지판으로도 네. 함께 보내주세요. 네, 상품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죠. 네, 대원 미디어에서 그림 연상 영단 암기법과 닌텐도 DSi. 주식회사 블루엔에서 음이온 LED 전기 스탠드. 이츠 스킨에서 롱앤볼륨 마스카라 세트. 스킨 웰빙 케어 미케일라에서 화장품 5종 세트. 10대 전용 화장품 야다에서 여름 스킨케어 세트. 음악 사이트 몽키3에서 음악 감상 상품권과 해피머니 상품권. 스킨7구에서 비비크림 세트. 이어폰 전문 유코텍에서 듀얼 이어폰. 수빈 메이크업 코디아건에서 메이크업 박스와 브러쉬. 액션 코미디 영화 킬러스 티켓을 15쌍께. 창작 뮤지컬 웰컴맘 티켓을 10쌍께 드립니다. 은혁의 Kiss the Radio. 행복을 전하는 방송 해피바이러스 슈퍼주니어의 Kiss the Radio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제 주제 문자 여러분께 이제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내가 절대로 용납하지 못하는 그 한 가지. 우리 7611님은요, 제 방 청소요. 남이 해주는 거 용납이 안 돼요. 누가 해주면 어딘가 달라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반대로 그 예전에 그런 사연 받았었을 때도 이런 게 왔었죠. 그 해주고도 욕먹는. 네. 그 방송 해줬는데 오히려 욕을 하더라. 뭐라고 하더라 하는 게 이제 이런 분은 싫어하니까. 그래서 내가 항상 그 방에 놓는 그 틀들이 없어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네. 저도 저희 숙소 이모님이 항상 해주시잖아요. 이모님이 이제 항상 해주시는 거니까 그건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만지는 건 좀. 저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렇죠. 4903님, 누가 제 필기노트 보는 거 절대 용납 못해요. 며칠 밤새 가면서 정리한 건데 왜 남의 걸 보는 건데요? 그렇죠. 나는 정말 열심히 수업 시간에 수업 들으면서 열심히 한 건데. 그렇죠. 노력한 건데 말이죠. 그 왠지 다 뺏어가는 느낌이고 쉽게. 9228님, 유학 끝나고 돌아올 때 친구가 준 곰돌이 때리는 건 용납 못해요. 많이 아파. 아, 곰돌이 이렇게 있으면 친구들이 손님들 놀러 오면은 한 대씩 치죠, 툭툭. 괜히 이렇게 머리 한번 쳐보고 싶고 막. 예. 왜 그러나 모르겠어요. 예. 어느 날 탁 때렸는데 때리지 마. 곰돌이가. 그만해. 많이 많았다, 아이가. 정색하면서. 네. 3231님, 새로 산 하얀 실내화를 친구가 신고식이라며 발로 밟는 거 절대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예전에 어떤 하얀 운동화, 어떤 굉장히 좀 유행을 했던 한 브랜드 운동화가 있었는데 있죠. 그거는 정말 깨끗하게 신어야 되는 운동화였단 말이에요. 정말 새하얗게. 네. 근데 그거 이렇게 신고식 한다고 받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아우, 싫어요. 정말 싫어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 하얀 신발을 사자마자 바닥에 몇 번 굴린대요. 일부러? 네. 친구들이 받는 게 오히려 더 기분이 나쁘니까. 네. 가슴이 아프네요. 아우. 7858님. 누가 외출할 때 입었던 옷을 입고 내 침대 위에 앉거나 누울 때 아우 정말 싫어요. 밖에 있던 이물질이 침대에 묻어요. 이거 싫어하시는 분 많죠. 근데 이게 그 원래 예의라고 했는데 맞아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부모님한테 항상 친구네 집 가면은 그냥 집에 들어가서 놀던 발로 이렇게 침대 위에 올라가거나 하지 말라고. 그렇죠. 예, 양말 신고 올라가지 말라고. 더럽죠. 예. 예. 홍민아 씨, 전 우산 접는 거요. 평소에 진짜 털털하다는 소리를 듣는데 우산을 접을 때는 선 하나하나 신중을 기해서 접어요. 맞아요. 막 울퉁불퉁한 거 보면 답답해요. 부피가 막 커지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싫어요. 그렇게 선대로 딱 접어가지고 이렇게 꼭지부터 손으로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마지막에 떡 꽂아야 돼요. 저는 그 비 묻어 있잖아요. 네. 그 비 묻었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막 피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는 그게 싫어요. 저는 가끔 그게 재밌어요. 남의 것도 막 해주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뭐 용납 못하는 것들 하나씩 또 있으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291님, 휴대전화 액정에 지문 묻는 거 이것만은 못 참겠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누가
가져와서 보다가 자기 딴에는 그거 좀 닦는다고 손으로 닦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 손에 묻어있던 기름기가 그대로 또 액정에 묻어요. 그렇죠. 예. 더 기분 나쁜 거는 네. 메이크업을 했을 때 메이크업 묻은 상황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전화기를 띄면은 여기 메이크업이 묻어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살짝 떼고 받아요. 전 메이크업 했을 때. 아 그래요? 예. 살짝. 예. 집중해서 듣죠. 자, 노래 들을까요? 퀸즈의 노래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ove, love, love. Love, love, love. 나는